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제가 이제 댓글로도 많이 달아드리고, 수리공님 채널에 출연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시나리오를 자꾸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도대체 왜 써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써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쓰면 뭐가 좋고, 왜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체크. 자, 첫 번째.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제가 보통 시나리오를 적을 때, 뭐, 시총이나 업종, 거래량, 매수 이유, 손절가, 매도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라고 하거든요. 수리공님한테도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실 때, 이런 것들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어때요? 애널리스트나, 뉴스나 어떤 정보 이런 거 보면, 그냥 덜컥 사세요, 일단. 일단 사! 고민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일단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사기 전에, 최소한 시총이 얼마짜리인지 이런 것 정도는 보셔야 돼요. 뭐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나올 테니까 이런 것들은 됐고 매수 이유도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빼고 그러면 이제 손절가, 매도가, 그다음에 거래량 이것도 좀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시총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봐야죠.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 주식인지.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량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금액이 작을 때는 이게 전혀 안 와닿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한 종목에 이제 작을 때는 한 종목에 한 500만 원, 많을 때는 1억씩 들어가거든요. 한 종목에. 근데 정말 운이 나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밑에 이렇게 저희가 호가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호가창 이렇게 해서 요쪽 요렇게 있으면 요쪽으로 이제 뭐 요쪽은 이제 매도, 요쪽은 이제 매수 이렇게 호가가 받쳐줘야 저희가 팔수 있잖아요. 여기 호가가 한 2천만 원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가 팔면 막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막 여기까지 떨어져 막5% 이상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시총은 조 단위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물량이 잠겨서 그래요. 이제 대주주라든가 뭐 사주라든가 이런 쪽에 물량을 대부분 들고 있고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작은 종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대량으로 매수했다가 막 시장가로 쫙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 쫙 올려서 샀다가 한참 내려요 또. 그러다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상 팔아먹을 때는 하루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도 못 팔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풀몬 처음에 매수했을 때한 6천만 원 정도 매수했거든요. 이제 지금 약수익권에 있는데 팔때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보통 한도가 내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1, 2천만 원 정도는. 근데 한도가 내에서 1천만 원도 소화가 안 돼요, 지금. 그 종목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위에다 걸어놓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좀 오르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다행히 위에다 걸어놔도 팔리고 있는데 만약 이거 호가가 확 비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오, 나 수익이다 팔아야지 하는데 밑에서 던져버리면 가끔 손실로 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고 시장가 눌러갖고. 그래서 거래량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이 중요성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못 느끼세요. 에이 뭐 대충 사면 되지 그런데 나중에.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금액이 크면 수익도 많이 나고 좋을 것 같다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금액이 한 3, 4천만 원만 넘어가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들어가시니까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호가가 너무 비어 있으면 잘안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시나리오를 쓰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한번더 약간 한 템포 쫙 쉬고 그렇게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이유 같은 경우에도 남이 정해준 매수 이유가 아니라 본인의 매수 이유를 적으셔야 돼요. 물론 남한테 들었겠죠. 하지만 이걸 들었지만 내가 뉴스도 검색해 보니 아 실제로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될것 같다. 이제 수리공님도 이제 뭐 현대로템 매수했을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이 약간 화해 무드로 가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만 얘가 이제 재건과 관련된 철도 인프라도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으로 조금 이렇게 수급이 다시 쏠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적어라. 근데 이런 것들을 적을 때 맞고 틀리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적는다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적어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손절가를 미리 생각함으로써 수익에 대한 욕심을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손절가. 이걸 적는 순간 머릿속에서 어떻게 딱 생각나는 줄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에 손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재수 없으면 손절을 20%까지 할수 있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씨 이거 확실한 것 같아하고 한 1억을 지르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 20% 손절하면 2천만 원이잖아라는 손실에 대한 어떤 생각이 확 들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 비중을 확 낮추게 돼 있어요. 저절로. 사람이 보통 실수하게 되거나 한 방에 망하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 욕심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손절가를 적는 순간 이 욕심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들이 한 방에 질러갖고 나락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절가를 적었을 때 이런 것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어이씨, 잠깐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확신을 가지고 지르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을 사기 전 현재 타임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야 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승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일단 산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뭘 찾아봐요? 뉴스나 종토방 들어간다고요. 근데 거기서 뭘 찾아보냐면 여기에 대한 팩트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요. 그것만 찾아다녀요. 하락하는 이유는 안 봐. 이거는 사기 뉴스고 가짜 뉴스고 이것들은 은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상승 편향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손실에 대한 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만 자꾸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막 돈을 주고 광고를 뿌리는 건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세력들 애들이 자꾸 이렇게 돈을 주고 가짜 뉴스들을 뿌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니까. 그죠? 조금만 확인해봐도 알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 뉴스만 보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런 현자 타임, 아직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 주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썼던 종목은 기억에 오래 남고 본인이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시간이 흐른 후알수 있게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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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 내가 요걸, 이때 이걸 실수했구나. 이걸 잘못 봤구나. 아니면,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아니면, 아, 시장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버리는구나. 아, 이게 선반영되어 있구나. 내가 이걸 몰랐던 거구나. 간과했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수 있어요. 시나리오를 써봐야.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리공님한테도 그 종목에다가 메모를 이렇게 막, 타이핑으로 적지 말고 이왕이면 초보 때는 수기를 수첩에다 적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찾아보기도 좋잖아요. 혹시나 프로그램은 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놓고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들 생각이 다시 리바이벌이 됩니다. 딱 잊었지만 그걸 보는 순간 딱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수리공님도 매매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시나리오를 안 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남으니까 한 1년 지나면 똑같은 짓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장 좋을 때 뒤늦게 들어왔다가 잠깐 수익 보다가 왕창 잃고 떠나고 또 아예 주식 안해 이러다가 한 5년 지나가면 갑자기 막 올라가.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옆에 김 대리가 한뭐차 바꿨대. 벤츠를 뽑네. 갑자기 8천만 원 벌었다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저 새끼보다 못난 게 없는데. 맞잖아요. 아니 저런 찌질이가 돈을 벌어? 난 무조건 벌지. 그럼 또 들어와요. 5년 뒤에. 그죠? 코로나 대폭락장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망한다. 거 봐라. 주식하는 놈들 다 병신이다. 이러더니만 그래. 난 주식 안 하길 잘해서 이러면 어떻게 돼? 맨 꼭지에 들어와갖고 그냥 쫄딱 망하시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말을 안할 뿐이에요. 주변에 주식으로 지금 쫄딱 망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말을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써라 써라 할때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라면 이런 시나리오들을 한번 꼭 써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그냥 그 종목의 메모장에다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생겨요. 종목을 고르는 순간 벌써 검색하고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시총이 얼마짜리고 어떤 것들이 있고 뉴스가 얼마,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기업 공시 같은 것들도 보게 되고 실제로 매출이 어디에 일어나는지. 미국 쪽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뭐 미국 쪽이나 국내 매출이 많은지 해외 매출이 많은지 지금 주가들이 많이 가는 것들이 어때요?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이 많은 것들 중국이 좀 죽으면서 미국 쪽으로 수출이 많은 것들이 좀 뜨고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뭘 찾아보냐? 아 이게 좋다라고 하면 뭘 찾아봐요? 내부의 기업 공시 가서 이제 수출 비중을 보는 거예요. 국내 수출 비중, 해외 수출 비중 그리고 또 어느 쪽에 매출이 많은지 그리고 이제 기업 공시에도 세부적으로 이제 바이어들 어떤 기밀 사항 때문에 제대로 안 나면 이제 뉴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막 구글링해서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일본 쪽에 있는 화장품 수출이 좋다 그러면 이 일본 쪽으로 화장품이 수출되는 ODM 업체가 어느 ODM 업체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막 찾아봐요. 검색해서. 그러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품 사진 있잖아요. 제품. 어떤 특정 A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라벨을 이렇게 보여줘요. 상품에서. 그러면 그 라벨에 생산 제조가 나와요. 그 ODM 업체가 어딘지. 그러면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을 어디에서 제조하고 있는지를 찾아본다고. 그래서 그 업체를 매수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화장품 관련된 걸 매수하면서 그전에는 A라는 주식을 매수했다가 다 팔아버리고 B라는 주식으로 갈아탔잖아요. 같은 주식인데도. 그죠? 이걸 왜 그랬을까요? 제가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쪽이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갈아탔거든요. 근데 그게 맞았잖아요. 그죠? B라는 주식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조금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요 시나리오 쓰는 것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